머물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엠믹스입니다. 선수 입장.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은 엠믹스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인사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우리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죠, 다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 분씩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엠믹스의 릴리입니다. 아, 릴리 씨 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부녀회 총무 현입니다. 와,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윤입니다. 와,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엠믹스 베이입니다. 아, 예쁜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지우입니다. 와, 예뻐요. 안녕하세요, 엠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반갑네요. 저희가 또 인연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샵을 같이 다닙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무시는 모습만 봤는데요. 부끄러워. 오늘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아 요즘 또 활동 기간이어가지고 네. 투어하고 오자마자 또 활동을 바로 하셔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DJ 지금 3주차인데 6명 단체 게스트는 또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아 나 좀 소홀한 것 같은데 나한테 좀 소홀하신 것 같은데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당연하죠. 오늘 한 분 한 분 맞추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엠믹스 멤버들의 나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이 있던데 트와이스 데뷔할 때 초등학생이었다. 와. 사실인가요? 네. 네. 거짓말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 때 트와이스 선배님의 낙낙을 커버했었습니다. 대박! 데뷔곡도 네. 아니라? 네. 그럼 아이즈원 활동할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니죠? 중학생. 중학생! 네. 난 초등학생이었나? 모르겠다. 중학생, 초등학생? 네. 와 진짜 어렸구나. 네.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와 진짜요? 그럼 저 활동할 때도 그럼 진짜 많이 어렵겠군요. 아 깜짝 놀랐네요. 우리 조윤서님께서 DJ님도 게스트님이 너무 예쁘다고 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예뻐요. 방송에서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쁜데 실물도 너무 예쁘세요. 어머나 선배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얼굴이 다 요만하세요. 선배님 선배님도 요만하시네. 맞아요. 진짜 이만해요. 다들 깜짝 놀라실 텐데 여러분들은 저를 실제로 또 이렇게 일할 때 보니까 또 어떤가요?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너무 예쁘세요.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우세요. 반짝반짝 다 아기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번에 새 싱글을 또 발표했더라고요. 네. 어떤 새 싱글 앨범인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엠믹스의 세 번째 싱글 Midsummer Mix Strip은요 네. 한여름밤 숲속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파티의 소동을 담은 그런 앨범이고요. 그 중에서도 타이틀곡 파리어 클락은 릴리 언니가 소개해 줄 겁니다. 네, 파티어 클락은 2-step garage를 기반한 중독성 넘치고 엄청 시원한 팝 노랜데요. 잠깐만요, 뭘 기반으로 했다고 선생님? 2-step garage 를 기반한 팝이요. 투스텝 게러지. 투스텝 게러지는 이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혹시? EDM 장르에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멋있다. EDM 장르 그 종류가 많지만 그것 중에 있고요. 네 그거를 그래서 이번 노래 인스트에 잘 들어보시면 나와가지고 좀 더 특이해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오, 그래서 아까 한밤중에 소동이라 하셨죠? 네. 어떤 소동인가요? 저희가 숲속에서 여러 별종들과 네. 비밀스럽게 파티를 벌여요. 요괴도 있을 수 있고 네. 해파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꿈 같은 일들을 비눗방울과 함께 벌이곤 합니다. 우리 혜원 씨는 누굴 만나나요? 저는 누굴 만날까요? 앤서. 앤서. 아 앤서들. 제가
약간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저금요. 좋습니다. 하루 만에 음반 판매량 자체 신기록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첫날 음반 판매량이 71만 9,886장을 넘겼다고 합니다. 땡큐! 진짜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앨범이 많이 나갔어요? 저희도 딱 처음 알았을 때 되게 진짜 놀랐어요. 다 같이 감사하다. 진짜 놀랐어요.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쇼케이스 준비하면서 네. 계속 헤매 받으면서 와 얘들아! 라고 계속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진짜 준비하면서도 계속 행복했겠네요. 네, 막 기대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와 이번 타이틀곡은 한 번만 들어도 중독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멤버들은 처음 딱 타이틀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저는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일단 한 번만에 중독이 되긴 했고요. 네. Come on over right now 이 부분이 되게 멜로디가 되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상큼하고 청량해서 이번에 아주 새로운 엔믹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항상 유니크한 곡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청량하게 나오시기도 했고 네. 너무 예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뮤비를 보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씨는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엄청 제가 이런 분위기의 곡이 또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살리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또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잘 살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또 이 곡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행복이다. 네. 네. 그리고 삐삐삐 이 부분이 되게 네. 중독성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곡 삐삐삐 징글링 징글링 이 부분이 중독성이 있었어요. 계속 맴돌았어요. 그 부분이. 네. 우리 베이 씨는요? 저는 항상 파워풀한 곡이나 약간 멋있는 곡들만 네.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청량하고 되게 여름 맞아, 맞아요. 딱 여름에 맞는 곡이 네. 나와가지고 이번에 우리도 여름에 맞는 곡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 곡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다. 우리 서린 씨. 네, 저 평소에 이런 청량한 노래 진짜 좋아해서 네. 듣고 우리도 이런 노래를 하는구나 좋다 하면서 좋았어요. 이런 청량한 노래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엔믹스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삼행시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엔믹스의 파티 오 클락 듣고 올게요. 예! 떠나 we go far 한여름 밤 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터뜨려 fireworks 밤에 하늘들이 일어날 거야 네 엔믹스의 파티 오 클락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청량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니면 바닷가 놀러 가거나 좋아요, 바닷가에서 좋아요. 듣거나 맞아요. 약간 휴양지에서 듣거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감사합니다. 기분이 들어요. 뭔가 약간 시원한 바다가 약간 펼쳐지는 네, 그런 아주 청량한 느낌이 듭니다. 이효원님께서 이번 활동 때는 1회에도 울지 말자 공사증. 서리현 씨, 베이 씨 눈물이 원래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저는 많습니다. 저희 둘 다 많은 네.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같이 손잡고 울었나? 아니 손잡고 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처음에 처음으로 1위 했을 때 네. 저랑 유나 같이 울어 설윤이랑 같이 울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둘만 울었어요? 옆에서 저는 이렇게 맞아요. 놀리고 있었어요. 저도요. 놀링에 기사사진 찍혔더라고요. 놀리는 게 네. 놀리는 게 딱 이 그림으로 네. 저랑 설윤이는 아 진짜요?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네,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티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말하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누가 눈물이 제일 없나요? 혜원 언니? 진짜요? 저는 사람들 있을 땐 안 울고 혼자 있을 때만 웁니다. 혼자 우는 스타일. 네, 저 혼자 우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꾹꾹 참는 스타일이구나. 꾹꾹 참는 스타일이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진짜 별거 아닌 거에서 터지는 아 약간 사소한 부분에서 네, 남들 안 터질 때. 네, 남들 아니 뭐지? 그냥 조그만한 애니메이션 짧은 애니메이션 맞아. 우와. 이래 했을 때 안 울던 애가 짧은 슬픈 애니메이션 보고 막
폭풍 오열했어요. 아, 오 신기하다.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그 뜨개 인형이 친구를 구하려다가 오리 다 풀려가지고 죽는 그런 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오. 오 마이 갓. 오. 저도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아. 호텔방에서 혼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찌개 인형이 지금의 나 같아서 공감이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 우리 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너무 연습하느라 힘든데 내가 연습으로 탈탈 이렇게 짬이 막 나고 있는데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구나. 신기하다. 박중영님께서 다들 똘망똘망 은비 보는 게 너무 귀여워요라고 하는데 진짜 다들 저 똘망똘망 보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마이크를 숨겠습니다. 이번 곡이 박진영 프로듀서님이 처음으로 작업에 참여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어떠셨나요? 같이 이제 또 하면서 어땠어요? 막 떨렸어요? 긴장했어요? 저는 되게 이제 딱 녹음하기 전에 네. 한번 이제 피드백 해주시러 직접 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 대박!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피터하고 가서 막상 이제 네. 농구복을 이제 농구복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맞아. 얘들아 안녕! 근데 되게 이제 되게 정말 배려심 넘치고 되게 자상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직접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규진아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세요? 네 약간 차분하게 잘 말해주셨어요. 지우씨는 어땠어요? 저도 엄청 자상하시고 엄청 그냥 저희한테 엄청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엄청 편하게 그냥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직접 불러주시면서 네. 일단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가성도 너무 잘 부르셔서 맞아요. 일단 감탄을 했고요. 맞아. 이렇게 놀랐고 그리고 그 부르시는 걸 보고 배웠어요. 많이 배웠겠다 진짜. 네 많이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 베이 씨도 네. 떨렸나요? 저 생각보다 약간 떨다기보다는 잘 불러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잘해야겠다라는 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약간 피니님 본다 내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또 마주치진 않나요 회사에서? 네 많이 마주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또 식사 자리도 또 이제 가셨다고 맞아요. 하는데 많은 조언을 맞아요. 또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맞아요. 어땠어요 서륜 씨? 네 되게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맞죠? 네 왜 웃어요? 아니요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네. 되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되게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다 우리 혜원 씨. 네 일단은 밥이 너무 맛있었고요. 인정. 맞아요. 직접 쓰러졌는데 네. 랍스타 파스타. 와우. 바질 파스타. 그리고 로즈마리 감자튀김. 와우. 맛있는 거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샐러드.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그럼 맛있는 식사 자리였다. 맛있고 많은 것들을 얻었던. 많은 것. 구체적으로 뭘 얻으셨죠? 네, 되게 팀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연예계의 정말 대선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다 같이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을지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릴리 씨는 이제 기억에 남았던 조언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저희한테 만약에 연예 활동을 오래오래 하려면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감사한 생각 갖고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면 정말 오래오래 활동 잘할 수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와닿았어요. 근데 저는 그 샵에서 릴리 씨를 좀 자주 봤거든요. 다른 멤버분들보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을 받을 때 옆에 메이크업을 받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너무 사랑스럽게 인사를 해주세요. 근데 인사를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웃으면서 너무 피곤한데도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맞아주니까 근데 그 기운이 저한테도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눈은 너무 피곤한데 입은 웃고 있어요. 이제 스케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도 그 와중에도 너무 반갑게 인사해줘서 진짜 저는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샵에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노병원님께서 요즘도 공기반 소리반 강조하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강조하시나요? 아니요. 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강조를 하시기보다는 네.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배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이렇게 가성에 잘 어떻게 설명해야지? 가성 약간 눈으로 내나 보네요. 약간 배심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 그러면 혜원 씨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가 공기반 소리반을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이미 연습생 때부터 트레이닝이 아무래도 이미 탑재되어 있구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딱히 저희한테 강조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 제가 가면 강조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JYP 연습생이 아니니까 노래 따라 아 여기가 3초 이상 막아 뜨면 안 되거든요. 이제 딱 3초까지 딱 갔는데 그러면 열심히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빈 선배님 아무래도 잘 부르시니까 박진우 PD님께서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2부, 은비의 선톡, 엔믹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멤버들이 문자 한번 소개해볼까요? 우리 규진 씨부터 소개 부탁드려요. 네, 0393님이 엔믹스 초동 100만 너무너무 축하하고 언제나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엔믹스.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어때요, 기분이? 엔서에게 고마운. 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김은정 씨 문자도 또 소개 부탁드려요. 엠믹스 너무 신나고 행복해 보여요. 엔서는 행복합니다. 오~ 예~ 오~ 진짜 행복하실 행복합니다. 것 같아요. 네. 또 읽어주세요. 네, 박상현 님께서 혜원이한테 리더라서 힘든 점 물어봐 주세요. 리더라서 힘든 점이 있다면? 저는 약간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다들 막아 뜰 때 제가 이제 아, 네, 맞아요. 대답을 해야 하니까. 네. 아.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컴백 쇼케이스 때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딱 네, 그러면. 네. 이러면서 이제. 아직 저도 준비 안 됐지만 말을 시작하고 있는 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너무 잘해요. 정말요? 맞아요. 저도 네.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치 있고 너무 재밌고 맞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세요?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우리. 네, 김창선님, 엠믹스 분들 뚝딱거리는 게 엄청 귀여워요. 근데 뚝딱거리는 것도 뚝딱인데 뚝딱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다 착해가지고.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약간 소중하게 뭔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엔믹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Young Street. 권은비의 Young Street 3부 시작했습니다. 예.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토크쇼 은비의 선톡 엠믹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혜원 씨부터 문자 소개 부탁드려요. 네, 0414님께서 엠믹스 안녕. 이번 활동에 처음으로 팬사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멤버들 앞에서 긴장하기 위한 귀한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 알려주세요. 저가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조언을 하면 감 이렇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친화력이 다들 좋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맞아요. 먼저 반말을 하셔도 그럼 저희는 어 그래 친구야 이러면서 받아주거든요. 네. 너무 좋다. 저한테 네. 해주세요. 자, 지금요? 네. 친구야 친구야라고 편하게 해주세요. 아 지금요? 조금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 안 좋잖아요. 그럼 사귀었어. 선배님. 친구야. 고마워. 네. 우리 그러면 릴리 씨가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박주영님께서 엔믹스 이번 활동 마치고 휴가를 갖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오. 대박! 무엇을 하고 싶어요? 대박! 가족들이랑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너무 좋겠다. 네. 가족여행. 우리 지우씨는요? 저도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저희 강아지 또리두유와 함께 산책도 나가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베이씨는요? 저는 휴가 온다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싶어요. 아 일단 쉰다. 네 그리고 저희 고양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너무 안 본 지 오래돼서. 오 서륜 씨. 저도 집에서 누워 있고 싶고요. 네.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혼자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싶습니다. 코인 노래방. 우와 코노 달인. 우와 신기하다. 우리 혜원 씨는요? 저는 데뷔하기 전에 맨날 하던 게 있는데 네. 주말 아침 일요일에 일어나서 아침에 아빠랑 동물농장 보다가 같이 엄마 아빠랑 밥 먹고 네 또 TV 보기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네. 우리 릴리 씨. 아 저는 호주를 가고 싶습니다. 아 호주를. 네. 아 그럼 릴리 씨 덕분에 좀 더 길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런가? 할때 좀 길게 달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사연 규진 씨가 읽어볼게요. 네, 2480님이 엔프피의 아이콘 은비 언니가 엔믹스 안에서 엔프피가 누군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와, 맞춰주세요. 혜원 씨일 것 같은데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혜원 씨, 정답은 빼입니다. 진짜요? 맞아요. 릴리언니랑 네. 저랑 MVP예요. 베이씨, 릴리씨는 MVP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베이씨는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요. 아 긴장하는. 오 진짜요? 그럼 진짜 원래 텐션이 높겠네요.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많이 그런가? 와 진짜 몰랐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와! MVP MVP 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ISTP? 다 S 빼고 다 틀리셨어요. 아 이제 그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S 빼고 다 틀렸구나. ESFJ입니다. ESFJ 완전 정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감이 없는 걸로. 네 우리 이효준님의 사연 또 지우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효준님께서 이번 타이틀곡 파티어클락 무대 볼 때마다 진짜 같이 파티하는 기분이라 너무 신나요. 첫 주 활동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남은 음방 활동도 많고 다른 스케줄도 많을 텐데 다들 컨디션 관리 잘하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ENFP 베이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좋아요. 네 이효준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4008님께서 MVP 같았어요. 틀린 그런 모습이. 감사합니다. 네, 4008님께서 귀찮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와우, 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아, 귀찮음 극복하는 방법. 네. 아, 저 자신에게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일어나! 오~ 네. 오~ 해야지 그렇구나.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귀찮음을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오~ 계속 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
채찍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연습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쉬고 싶을 때. 그럼 뭐 다이어트도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다들? 막 샐러드만 먹고 막. 근데 보통 스케줄 하는 경우에는 네. 샐러드, 뭐 과일, 샌드위치, 그릭 요거트 이런 거를 먹는데 잠을 못 자니까 최대한 먹는 거라도 건강하게 먹자. 아, 네. 붓지 않고 네. 건강하게. 네. 그럼 활동기 아니고 비활동기 때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나요? 네, 먹고 싶은 거 잠길 때는 네. 또 관리할 때는 네. 또 관리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는 3부에서 저와 엠믹스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네. 룰은 간단하고요. 텔레파시 게임 형식이고요. 지금부터 두 개의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제시어를 가시고 저와 엠믹스 멤버 한 명씩 동시에 대답을 할 겁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 넘텔. 와우! 앉은 순서대로 텔레파시 게임을 할 건데 멤버당 한 번 총 여섯 번을 할 거예요. 은비 릴리, 은비 혜원, 은비 서련, 은비 베이, 은비 지우, 은비 규진 이렇게 총 여섯 번 중에서 네 문제 이상 통과하면 오늘 문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실패하면 선물은 없습니다. 아이쿠야. 잘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반박자 늦게 말하면 땡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다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그걸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좋았어요. 이런 룰입니다. 네. 네. 아침 저녁 하나 둘 셋 저녁.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네 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와 잘 통해야 할 텐데.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릴리 씨. 박진영 프로듀서님의 가르침 감사 겸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 오! 시작이 좋다. 혜원 씨 숲에서 파티하다가 마주치기 싫은 것 아나콘다 흡혈 거머리 하나 둘 셋 흡혈 거머리. 땡. 서현 씨 수록곡이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탈 때 제일 앞자리 제일 뒷자리 하나 둘 셋 앞자리 뒷자... 네. 다 맞춰야 돼. 베이 씨 로또 1등 되면 멤버들에게 말한다 안 말한다 하나 둘 셋 안 말한다. 땡이다. 진짜 말할 거야? 진짜 말할 거야? 신나서 말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지우 씨 좋아하는 포켓몬 피카츄 꼬부기 하나 둘 셋 꼬부기. 귀여워 꼬부기. 마지막 규진 씨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도 그 지금의 회사와 함께한다 다시 태어나봐야 알 것 같다 하나 둘 셋 함께한다 다시 태어나봐야 알 것 같죠. 오 마이 갓. 어떡해. 두 문제 맞췄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치킨을 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엠믹스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 건데요. 이번 수록곡이네요. 곡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저희 수록곡 롤러코스터는요 처음 느껴본 사랑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에 비유한 곡이고요. 네. 어반하우스 장르와 네. 뭐가 섞였죠? 보사노바 보사노바 리듬. 아, 보사노바. 아, 이번엔 보사노바로 가는구나. 네, 보사노바 리듬 예. 인트로랑 아우트로에 살짝씩 이렇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믹스팝이기 때문에 여름에 듣기 굉장히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엠믹스의 롤러코스터 듣고 올게요. 우! Shooting star on my coaster, ride, ride, ride. 우린 바람을 갈라, so incredible. Why you make me feel so high? 네, 엠믹스의 롤러코스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윤지원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혜원 씨 읽어주세요. 얘들아, 치킨은 내가 알아서 사 먹을 테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안 미안합니까? 미안해요. 맞아요. 저희도 미안합니다. 아까 맞아요. 저희가 실패해서 치킨에다가 햄버거 세트를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묻고 우와. 더블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는 반박자 느리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릴리 씨 가볼게요. 네. 무대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 네. 와. 가사 까먹기, 안무 까먹기. 하나, 둘, 셋. 안무. 가사 까먹. 죄송합니다. 안무 까먹. 안무 까먹음. 저 엔서분들이 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잠깐만, 더 좋은 걸 고르는 거였어요? 더 안 좋은 상황. 거, 더 안 좋은 거. 아 네, 저 안 좋은 게 안무. 가사를 틀리고 싶지 않아. 아 그거 아니라? 가 아니라 안무를 틀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안무를 틀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맞아요. 지금 졸린 거 아니죠? 그럼 맞아요. 그럼 맞아요. 안무를 틀리고 싶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혜원 씨 활동 중에 푹 잘 수 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푹 잘 수 있다. 무조건이지. 이거 무조건이지. 서륜 씨, 남은 하반기 스케줄. 스케줄 제로, 풀 스케줄. 하나, 둘, 셋. 풀 스케줄. 좋습니다. 베이 씨, 내 얼굴 어느 쪽이 예쁜가? 아, 이거 나 모르는데. 왼쪽, 오른쪽 중. 하나, 둘, 셋. 왼쪽. 지우 씨, 숙소에서 한 달간 청소 담당, 요리 담당. 하나, 둘, 셋. 요리 담당. 와! 마지막 규진 씨, 파티를 할 때 주인공, 있는 듯 없는 듯. 하나, 둘, 셋. 주인공! 예! 스파타! 다 빼고 다 맞췄다. 와, 좋습니다. 네. 살짝 릴리 씨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총 6문제 중에 6개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치킨 플러스 햄버거 세트 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우리 릴리 씨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087님께서 어떡하든 치킨과 햄버거를 선물해 주고 싶은 7명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진짜 저도 감동이었던 게 너무 이제 팬분들께 드리고 싶으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다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분들은 진짜 실제로 청소 담당이랑 음식 담당이 있으면 난 청소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음식 담당이 설거지까지 포함인가요? 아, 예. 설거지. 제가 설거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포함입니다. 포함입니까? 네. 그럼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 없겠는데 요리를 하면서. 설거지도 청소로 포함시켜 주시면 저는 음식 담당. 네. 아, 근데 설거지도 청소로 포함이 되면 음식 담당. 네. 네. 근데 혹시 요리가 빨래도 포함인가요? 요리인데 왜 빨래가 청소? 청소지 않을까요? 청소 관련이 없는데. 청소가 빨래 개인 빨래 담당 아니죠? 아, 담당이죠. 그럼 너무 많은데? 그러면 전 음식 담당으로 하잖아요. 그럼 청소는 없는 걸로. 큰일 났다. 다 여기 봐. 그럼 다들 남은 하반기 풀 스케줄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쵸, 제로보다는 풀이 낫죠. 그리고 하반기 연말 무대가 무대도 많아요.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행사도 많고. 맞아요. 중요한 무대가 많아서. 네. 그럼 가사 까먹기랑 안무 까먹기 있었는데 네. 나는 가사 까먹는 게 더 싫다. 저요. 아! 네, 저는 가사 까먹는 게 더 싫어요. 나머지 전 안무가 분들은 다 안무 까먹는 게 싫어요? 네. 우와, 저는 가사. 저도요. 왜냐면 가사는 너무 티나는데 안무는 어떻게든 제스처로 무마를 할 수가 있어요. 제스처 틀리면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데 네. 가사 틀리면 이 마이크랑 너무 안 맞으면 맞아요. 너무 당황한 게 라이브 인증. 라이브 인증. 라이브 인증. 맞아요. 라이브 인증. 또 그렇게 쉽죠. 생각을 하시구나. 저는 안무를 까먹으면 가사까지 얼버무리게 되기 때문에 아, 맞아. 네. 너무 당황하니까 같이 새하얘질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전 벌써 가끔씩 가사를 까먹은 적이 있어서. 그럼 라이브 인증을 한 거네요, 진짜? 네. 와. 네, 인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싶을 때 몇 번씩 일부러 틀리면 어때요? 어, 아니에요. 일부러 틀리려고 하지 않아도 가끔씩은 틀려서 안 틀리고 싶습니다. 너무 착해요 여러분들. 제가 장난을 잘 못 치겠어. 장난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안 돼요.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많이 쳐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해요. 그러면 라이브 인증 꼭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류혜원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 우리 지우씨 읽어주세요.
류혜원님께서 선물 더블을 위해서 일부러 아까 실패하신 거죠? 아무래도 네, 당연하죠. 아무래도 두 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맞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좀 짜봤습니다. 티 안 났죠? 네. 질문도 계속 오고 있어서 만나볼게요. 우리 규진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김건님께서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간다면 해보고 싶거나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나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해요. 아, 저도요. 저도요. 엔믹스의 롤러코스터도 좋고 놀이공원 롤러코스터도 좋고요. 롤러코스터 귀신의 집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귀신의 집 재밌겠다.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럼 무서운 영화는 잘 못 봐요? 저는 안 봅니다. 깜짝 놀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구나. 난 잘 본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보면서 놀라진 않는, 놀라긴 하는데 네. 보긴 봐요. 아, 볼 수는 네. 있다? 네, 봐요. 그 잔인한 거는요? 귀신 말고 잔인한 거. 잔인한 것도 저는 잘 봐요. 잔인한 거 잘 봅니다. 반대구나. 네. 잔인한 거 잘 보고 귀신을 싫어하는구나. 네. 신기하다. 그러면 우리 최태양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읽어주세요, 베이 씨. 네, 최태양님께서 콘서트는 언제 하세요? 스포해주세요. 하셨습니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하고 싶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정말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가 좀 더 많아지면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713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서류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7136님께서 놀이공원 가서 꼭 먹는 음식이 있나요? 있나요? 추러스! 추러스! 맛있죠, 맛있죠. 회오리 감자. 맞아, 핫도그 슬라이스. 핫도그. 스노콘. 그리고 스노콘이 뭐예요? 스노콘? 얼음 부스러기에다가 슬러시 안 좋은 슬러시 같은 거 슬러시 같은 거 시럽 같은 거 먹는 거 건강에 좋지 않은 엄마가 맨날 말하는 안 좋은 시럽 몸에 안 좋지만 맞아. 맛있는 아 맛있죠 맛있죠 솜사탕 솜사탕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체 텔레파시 게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146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와 함께하는 영스트리트 음악방송. 이거 근데 굉장히 솔직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영스트리트에서 영스트리트를 외치면 안 됩니다. 음악방송도 네. 선배님이랑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랑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영스트리트! 나가시면서 피디님께 인사 한 번씩 드리고 다 나가셨으면 아 예 넘어갑시다. 네. 근데 저는 영스트리트 DJ로서 음악방송을 외쳤습니다. 왜냐면 너무 영스트리트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또 별로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이제 영스트리트를 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살짝 꼬아서 음악방송 외쳤는데 음악방송 외친 사람 저밖에 안 외쳤대요. 아, 왜 저를 당황하게 하시죠? 음악방송! 저는 음악방송 외쳤어요. 아 그렇군요. 영스트리트 외친 사람? 영스트리트! 저요. 언니랑 저랑 음악방송 외친 엔믹스의 릴리. 난 음악방송 외쳤어. 저도. 나도. 언니랑 저랑 음악방송. 그럼 영스트리트는 릴리 씨만 외치셨나요? 아 진짜요? 설윤이? 저도요. 아 설윤 씨.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한 주씩 이제 스페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믹스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편하게 소감 부탁드려요. 이번에 평소에도 존경하던 은비 선배님과 함께 이렇게 여기 영스트리트에 나와서 되게 많은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에 네, 좋은 조언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지우씨. 저는 은비 선배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뭐 이 게임 이름이 텔레파시? 아 맞아. 네. 이 텔레파시 게임 은비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라디오를 은비 선배님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베이 씨. 네, 이렇게 은비 선배님이랑 참여서만 항상 인사만 나왔었는데 아닌가요? 네.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은비 선배님과 직접 대화를 많이 나눠보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영스트리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서륜 씨. 네, 저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노래 참 형수야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 플레이리스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혜원 씨. 항상 말씀을 나눠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만나게 되면 아주 밝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사랑스럽게 맞받아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릴리 씨. 아, 네. 엄청 지혜롭고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같이 함께 얘기하는 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시는 막 솔직솔직한 막 질문들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어요. 저도 너무 엔믹스 친구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활동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활동도 영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엔믹스 친구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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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